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두령 최기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띠 5월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 사랑. 저에게 그렇죠. 사랑이 들어갑니다. 자, 돼지띠 5월 달 운세는요. 일단 좀 신나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신난한 게 좀 들어와요. 왜냐면은 금전문은 열리거든요. 네. 5월 달에 좀 근데 많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씩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문서 가지고 좀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슨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보여져요. 5월 달에. 근데 코로나가 이제 18일부터 전면적으로 내일이면은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네. 촬영 날이 지금 전날인데 내일부터는 마스크 빼놓고는 전부 다 벗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엎어지신 분들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기회를 도약을 삼아서 뭔가를 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서에 망신수가 들어와 있대요. 돼지들이. 그러면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거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다. 하지만 돼지띠들은 되도록이면 문서에 망신수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문서 잡는 거를 저는 반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문서에 망신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잘 갖고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문서다라고 하시면은 부동산 문서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분명히 문서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수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5월 달에 돼지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정에 문제가 생겨요. 애정 뭐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지 뭐 사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 거기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애정의 이동이 애정의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헤어질 수가 있고 5월 달에는 아니면 애정이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이 있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본인들이 만약에 돼지다. 근데 상대방이 무슨 뭐 원숭이띠도 있을 것이고 쥐띠도 있을 것이고 양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5월달 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 5월달 행사 많잖아요.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또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의 이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문서의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2송사가 붙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송사라고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관제수예요. 관제수는 무엇이냐? 경찰이랑 엮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뭘로 인해서? 문서로 인해서.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 그래서 5월 달에 돼지띠 분들은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답답하다. 자, 이거를 본인들이 풀고 싶다 하시면은 물가로 가세요. 물가. 자,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흔히 용궁이라고 합니다. 용궁에 가서 애군액사를 다 떨치고 오세요. 아니시면 모르시겠으면은 상담을 하세요. 저한테. 네.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문서를 만약에 가지고 놀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답답하다 라고 하시면은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셔도 괜찮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서 변동사항 조심하셔라. 그리고 망신수 있다. 그리고 12송사 있다. 관제 있다. 하지만
용궁에 가서 잘 풀고 나면은 좋은 일이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분들 이렇게 좀 심란할 때는 조금 비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돼지띠 양력 5월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